토트넘 대환장 K 고기 파티. 토트넘 레비 회장은 한우. 히살리숑과 모든 선수들은 양념갈비. 한국 음식 투어. 토트넘 회장은 한우. 선수들은 양념갈비 먹었다. 훈련에만 매진하던 토트넘 호스프가 드디어 한국 음식 투어에 나섰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비싼 한우를, 토트넘 선수들은 맛있는 양념갈비를 즐겼죠. 토트넘 선수단은 지난 11월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A게이트를 통해 입국했으며 2021-22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한국 팬들에게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인천 공항에서부터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몰렸고 오픈 트레이닝에도 6천여 명의 관중들이 운집해 토트넘의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한국에 온뒤 지역 훈련에만 몰두 중이며 토트넘의 사령탑 안토니오 감독은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맹훈련을 펼치며 선수들의 체력과 기술력을 키우고 있죠. 또 다른 방한팀 세비야 FC가 창덕궁예하고 케이팝 댄스를 배우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14일 토트넘의 회장과 선수들은 드디어 한국 고기 맛을 야무지게 느꼈습니다. 한우 전문점인 서울 압구정 우텐더는 14일 SNS를 통해 레비 회장이 방문한 사진을 게재했죠. 사진 속 레비 회장은 테이블에 앉아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아예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토트넘의 에메르송 로얄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브라질 듀오 루카스 모우라 히살리송이 양념 갈비를 먹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두 선수는 양념 갈비를 먹으며 재밌는 대화와 함께 연신 웃음을 지었죠. 한국에 와서 열심히 훈련했던 토트넘 선수단. 14일엔 토트넘 회장부터 선수들까지 한국의 K 고기를 야무지게 즐겼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